곳곳에서 방역수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요.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안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어갑니다. 이른바 홀덤펍. 쉽게 말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소입니다. 밖에 분명히 카드 돈이 되는 바가 있거든요. 홀덤펍 영업하시는 걸로 되어 보이시고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집합금지 거래 해당되시는데 영업하신 걸로 확인돼서 현장 접근 나왔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도 코로나19 방역상 홀덤펍은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됐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겁니다. 저녁 6시 이후 한 음식점.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비웃듯 불법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 안쪽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6명이나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수사했습니다. 8월 2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기 지역 13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했는데 6개 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전면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7080이라든지 라이브 카페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일부 업소가 일반 음식점 신고 후에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있어서 이번에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